그 무한도전이 이번에 탐정이 되는 도전을 하시겠다. 네? 우리가요? 이런 얘기 우리 한마디도 이런 걸 꺼내는 적도 우리가 탐정이 된다고요? 그 네. 김태호 좀 분석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인지? 자, 그래서 과연 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재밌겠다 오늘.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탐정이 될 자격이 있으신가? 자, 먼저 일단 추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추리가 무엇입니까? 추리요? 네. 추리가 좀 영어로 생각하는 거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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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닝. 리스닝은 L-I-S-T-E-N. 예. 리즈닝. 리즈닝. 진짜. 얘는 리소닝이래잖아. 미래에 생길 일을 미리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리즈. 그거는 예측이죠. 예측인 거예요? 네. 추리. 의추하는 거 아니에요? 연상. 의추하는 어떤 그런 거. 의추. 뭐야? 의추가 뭐야, 의추가.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까지 배우신 것을 실제로 한번 활용해보는. 아, 테스트 해봅니까? 네,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다섯 가지 탐정의 자질을 발휘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다. 건드리지 말고. 저희 다 나옵니까? 살인사건입니까? 이게? 그 모든 것들은 선입견이 됩니다. 아무런 정보도 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무엇을 보십니까? 자, 담배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거 좀 속으로 얘기해요. 왜요? 왜요? 네. 왜요? 저기 어디서에서 나오셨어요? 어디서에서? 이 여자 꼴초구만. 마포, 마포. 아. 있네, 왔네. 단서 왔어, 단서 왔어. 맨발이네, 맨발. 어허. 이야, 이거. 잠깐만. 앞질이구만? 어우, 나 친구. 앞으로 10초 남았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안개 전혀 없는데. 5초, 4초, 3초, 2초, 1초, 끝! 자리로 가실까요? 아니, 저희 그냥 본 게 없는... 자, 이제 한 분씩 본인의 수사 보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가정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맨발이... 네. 아, 이거 어렵네. 첫째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뜨개질을 하듯 엮어서 믹싱 링크를 찾아내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라는 결론이 세 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신 분. 일단 저 여자는 어디서 끌려왔어요. 신발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해된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살해되든지 아니면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집인데 뭐. 네, 박형사님 그건 가정집. 주관적인 추정이죠. 그렇죠? 뭐 좋습니다, 어쨌든. 아, 추정이 아니라 주정입니다. 그리고 저 살인범은 3명입니다, 3명. 왜요? 3명. 담배꽁초가 다 성격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3명이 각자 친구가. 잠깐만요. 대단히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아, 그런데 그 발견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결론으로 점프를 하셨어요.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사건 맡고 싶어서 그렇죠.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건발건이니까요. 탐정이니까. 어쨌든 예, 지금 과정이니까 완성된 탐정이 예, 아니시니까 예. 좋습니다. 사장님. 예. 일단 범인은 왼손잡이입니다. 나도 저거 좋지. 예. 아주 좋은 커피 손잡이가 왼손이 편하게 지금 놓여져 있고. 대단한 관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원래 둘 다 오른손잡이라면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컵에 물의 양은 그대로고 오히려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뭐 이 정도입니다. 흡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를 폈다고 했을 때 담배 재의 양이 상당히 작다는 점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의아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담배를 재를 먹었을까요? 보통 예. 담배를 태우면은 이 앞쪽에 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한 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본인이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이로 왜 이렇게 자기가... 우르르 다 나와요? 이렇게 스물스물 또 나와요 또 한준 씨. 범인은 연식범이 틀림없습니다. 범인 세 명이고요. 연식범이 아닌 이상 이렇게 같이 담배를 마주하고 피웠을까요? 맛담배다. 범인은 맛담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세 명이 아닌 두 명입니다. 자, 그러나 씨, 예. 절대 이 자리에서 살해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의자가 상대방이 안정하세요. 현장 보죠. 돈 터치. I'm sorry. 만약에 상대방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를 해하기 위해서 포박을 했다면 의자가 더 밀려 있어야겠죠. 지금 정 형사는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다. 저희 여기 법정. 대한민국은 검사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영화는 봐가지고 아유 정말 영화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국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의 밀림이라든지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가 경상도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아주 의미가 있었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교육의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의 발견 중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왼손잡이라는 거. 농초 씨가 처음에 말씀하셨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범인은 정준하 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유일한 왼손잡이입니다. 걸려들었어! 수고했어. 무기징용 왼손잡이야! 무기징용을 내려주시오! 살 빠진 게 너 정신적 힘들어 빠진 거 아니야? 이 사건의 범인은 너무나 쉬웠는데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구속시켜! 기자 불러. 맞아. 어우, 떨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물의 양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발견이에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 물의 양에 관심을 가질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중요한 건 뭐죠? 그 물의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물의 양? 물의 양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응접 세트에 앉아서 잔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아, 이건 뭐죠? 어쨌든 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강도나 절도가 들어와서 행한 범죄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면식범 정준하 씨 말씀하셨잖아요. 딱 하나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담배가 대단히 의미가 있죠. 누가 피운 것이다? 여자분이. 이분이 피운 것이다. 일단 담배 쇠카치와 다른 쪽의 차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 두 사람이 앉아서 그렇죠. 대화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차를 계속 마셨고 한 사람은 차 입을 댔다가 이후에는 차를 마실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줄곧 담배를 피우게 된 상황이다. 거기서 무엇인가 양자간의 관계를 그렇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네. 많이 하고 있죠. 죽은 자는 말을 한다. 말이 없다. 하지만 시체는 말을 한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 별도 하나 중요한 발견. 격투의 흔적이 반항의 흔적이 네. 저항의 흔적이 반항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발견은 좋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살. 독살이네. 독살. 아니면 이미 죽었다. 아니면 다른 소설, 곳에서 같은 이야기죠. 아니지 대화를 했잖아요. 여기서 앉아서 대화를 했잖아요. 혀 깨물고 죽었나?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더 있었던 거 아닌가요? 더 있었던 거. 자연스러운 건가? 지금 명수 형 제일 추리 많이 하거든요. 맞는 거 하나 없어요. 내가 옆에서 계속 아니요. 노라는 거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갑자기 99살아서. 만약에 수사팀에 이런 반장이 있으면 나 진짜 답답해서 죽었을 거야. 아우, 너무 답답해. 자, 일단 아무 저항 없이 결박당하고 살해당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랑한 사람이었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추리해 볼 수 있잖아요. 너 지금 고백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뭐야? 그게 아니면 왜? 아이. 또 하나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신 뭘까요? 아, 가족 부모 를 포함한 가족을 포함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죠? 아니 좀 선생님 하는 얘기 보다 따라서 뭐 아니 그거는 뭘 그렇게 아니 선생님 말하는 게 이상하지 말하면서 가족 그가 아니 근데 뭐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가족 가족 시간차 하지 마 처음에 관계 처음에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낑낑대요 이렇게 정준하 씨 같은 분을 동조성이 강한 분이다라고 합니다. 아, 예. 상당히 바람잡이 예. 우리가 이 추리란 것은 지금 계속 생각하시지만 도로 돌아오는 것이 그러네, 이게. 결론을 자꾸 내겠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계세요. 범인이 누구야? 집착 가지면 안 돼요? 위험하죠. 왜? 결론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는 과정을 놓치게 되고요. 결론은 가능한 최후로 미뤄버려야 돼. 야, 이거 진짜 어떤가요? 범인 누구예요? 아, 미치겠네 아주 그냥. 외국 사건이라 말씀드린 이 사건은 사실은 저 여성분이 마약 사용자고 그치? 마약 공급업자가 결제가 안 되니까 그동안 많은 돈이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First, I need to see my money. I promise you, I will give it to you tomorrow. You are telling me third time, tomorrow, tomorrow, tomorrow. I need it now. I know, but you can trust me. You can trust me. It's okay. 너 갚을 능력이나 있냐? 아, 너 안 되겠구나. 일단 처벌의 의미로 손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적이 없냐? 응. 반항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좀 혼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주세요라는 그런 심리 없겠죠. 그 다음에 팔에다가 치사량 이상의 마약을 주사하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항이. 그러니까 이제 심장만. 그래서 팔을 아까도 몰라 그랬는데. 답을 알고 보면 어때요? 아, 되게 심플해. 답은 너무 심플하죠. 그런데 이걸 알아내는 과정은. 그 과정은 너무해. 범죄 수사란 것은 뭐예요? 이미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추론을 해내야 되는 과정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까지는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정말 추리왕을 뽑는. 진짜 뽑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일단 지금은 상황극인데요. 게임입니다. 어? GAM이요?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각자가 통 안에 담긴 종이 하나씩 뽑으실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분은 탐정 역할을 하실 거고 네 분은 여관 주인, 남자친구, 배달부. 옆방 남자, 대자식 배달부. 그중에 범인이 있고요. 범인은 자신의 역할을 뽑는 순간 자신의 범인임을 압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의자 네 분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 예,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이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탐정은 각자의 주장들을 들으시면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순서 나와. 그다음에 남자친구. 전... 야 이거 범인이 몇 명인 거야? 야 이거 범인 저는 저 B입니다. 예, 네? 형도? 아 예 지금. 일주일 전에 시골에 있는 한 자그마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투숙 중이던 방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고 있었고요. 남자친구와 새벽 3시에 크게 다퉜고 옆방에 있는 남자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분은 나갔습니다. 이 모텔의 그 복도에는 CCTV가 딱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 개의 통로 중에 한쪽 통로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살자가 있는 방 근처까지만 보이고 그 문과 안쪽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벽 4시 남자가 나간 지 1시간 뒤죠. 동네 야식집 청년이 같은 층 그 CCTV 앞을 지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여관 주인도 새벽 4시경 피해자 방 인근에서 CCTV에 찍힌 것이 발견이 됩니다. 모텔의 주인의 주장은? 순찰.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그릇을 쓰고 해서 가다가 바닥에서 열쇠를 발견합니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열쇠를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가죠. 그런데 그 열쇠가 하필이면 사망한 여성이 자고 있는 방의 열쇠고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주장하기로는 그 당시에 화가 나서 나갈 때 흘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야식 배달부는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남자가 돌아옵니다. 그 장면이 7시에 CCTV에 역시 찍히죠. 그리고 30분 뒤 이 남자가 주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주인과 함께 이 남자는 열쇠가 없으니까 그 방으로 가서 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니 사망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 사건의 정황과 상황과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여성의 사인은 질식사로 목이 손에 의해서 졸려서 숨진 그리고 여성분의 지갑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개요인데요. 대강 파악이 되셨죠? 네.